안녕하세요. 열심게임 이박사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따끈따끈한 최신 해외게임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릴게요. 이번주에는 새롭게 공개된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영상,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량, 그리고 다음주에 닌텐도 다이렉트가 있을거라는 루머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으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임 레이더를 통한 소식입니다.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챕터 5 게임플레이 장면이 새롭게 공개되다. 캡콤은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챕터 5의 새로운 게임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게임 인포머와 함께 협력하여 공개된 이 비디오에서는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묘지와 교회 지역 게임플레이를 12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는 최근 출시되는 AAA 호러 타이틀답게 보다 다양한 사이드 퀘스트와 무기가 포함된다고 하고요. 애물단지였던 원작의 애슐리는 더 유용한 동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는 3월 24일 PC,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VR2에서 출시됩니다. 원작이 정말 끝내주게 재밌었던 게임이니까 리메이크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 역시 게임 레이더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전년 대비 2배 이상 판매되다. 소니는 2022년 말 재무 결과를 통해 2022년 10월과 12월 사이에 710만 대의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을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 콘솔 출시 이후 진행되었던 공급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개편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는 서비스 출시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가 2021년 4,800만 명에서 2022년 4,640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에 대항해 조금 급하게 개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과연 이 서비스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소식은 코믹북.com을 통해 전해진 소식입니다. 새로운 루머 때문에 팬들이 엑스박스 패키지 게임의 종말을 걱정하다. 브라질의 한 웹사이트 널드지머는요, 더 이상 엑스박스 패키지 게임이 브라질에서 제조되거나 배포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패키지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큰 시장인데요. 여전히 유럽 및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엑스박스 게임의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합니다. 컬렉터들과 가격에 민감한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요.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디지털 게임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엑스박스 게임 팬들은 패키지 게임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의 엑스박스 패키지 게임 시장은 이미 끝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죽어있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작은 시장부터 하나씩 패키지 시대는 저무는 걸까요?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더 게이머를 통해 전해진 소식인데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PC 출시가 3월 28일로 연기되다. 너티독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의 PC 출시가 3월 3일에서 3월 28일로 연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임이 연기된 이유는 너무나 뻔하게도 게임의 품질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스튜디오는 게임에 대한 사랑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PC 출시는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도 하면서 추가로 몇 주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스튜디오는 게임의 PC 버전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게임 출시를 연기하는 게 점점 당연한 수순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설마 젤다 또 연기되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닌텐도 다이렉트가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는 덕게이머를 통한 소식입니다. 닌텐도 다이렉트 행사가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게임 루머와 다양한 소식에 정통한 자이언트 본부의 제프 그럽은요, 다음 주에 있을 다이렉트에서 닌텐도가 어드밴스 워즈 1플러스 2 리부트 캠프의 새로운 출시 날짜를 공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출시되려고 했던 이 어드밴스 워즈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출시일이 무기한 연기되었던 게임인데요. 다음 주 다이렉트 이벤트가 열리면서 새로운 출시일이 정말로 발표될까요? 어드밴스 워즈 이외에도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과 피크민 4, 메트로이드 프라임, 그리고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OLED 모델 등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루머가 다양하게 돌고 있는데요. 정말로 다음 주에 닌텐도 다이렉트가 있을지, 만일 나온다면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열심 게임 해외 뉴스 헤드라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게임, 닌텐도 다이렉트 이벤트에 대한 예측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열심 게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현생을 살아가는 자의 채널입니다. 게임 소식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